안녕하세요. 오늘 3월 14일 토요일 날씨는 굉장히 맑은 날씨인데요. 약간 바람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인사동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 코로나19 때문에 인사동에 이 시간이면 굉장히 많은 인파들 또 관광객들이 붐비는데 정말 이렇게 썰렁하다고 느껴질 정도입니다. 저는 지금 인사트센터에 들어왔습니다. 인사트센터에는 지금 이명복 개인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 전시는 3월 4일부터 3월 20일까지 인사트센터 메인 1층과 2층에서 열리는데요. 1층에서는 지금 이명복 씨가 제주에 거주하면서 삶으로 표현된 제주라는 주제의 작품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이건 제주의 산방산이라고 할까요? 어떤 제주에 우리 보았던 이런 풍경. 농부. 싹이 돋아나는 이 봄, 또 농부의 일하는 모습입니다. 이곳에서는 제주 해녀의 초상인데요. 이 검은색, 회색의 모노톤으로 굉장히 리얼하게 인물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주름과 눈동자를 주목해 주세요. 초상의 인물이 굉장히 강인하게 이렇게 관람객들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살아온 인생의 연륜, 삶의 모습이 인물 속에 다 드러나고 있죠. 이명복 선생은 80년대 임실련 동민으로서 큰 활동을 했었었죠. 그래서 정치적인 문제라든지 옛날에 동두천 쪽에 지지촌의 어떤 소재, 주제를 다루기도 했는데요. 이것도 자세히 보면 우리의 굴곡진 어떤 정치 상황, 이런 것들이 큰 화면에 그려져 있습니다. 손 들고 있는 이승만 대통령의 인물도 그려져 있고요. 2층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죠. 전쟁의 상은
전쟁의 피해 이런 거를 그렸습니다. 이병목 선생은 오래전에 제주로 내려가서 제주 저지 마을에 또 이렇게 삶의 터전을 마련하면서 제주의 어떤 숲의 풍경 이거를 지금 그려내고 있습니다. 밑에 해녀에서 보여주었던 것처럼 이런 칼라톤을 단색, 모노톤으로 해서 이렇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제주만이 가지고 있는 제주 숲의 어떤 숨소리, 숨결, 흔적 이런 것들이 그림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기의 풍경은 붉은색의 색조로서 더 강인하게 다가오고 있죠. 이 폭포인데요. 우리가 어떤 파란색 이런 폭포가 아니죠. 제주의 상징 말 제주에 살면서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한 대작 중심의 전시회인데요. 안타깝게 지금 코로나19와 겹쳐져서 좀 관람객이 뜸하고 참 아쉬운 전시입니다. 이 전시는 3월 20일까지 인사아트센터 1, 2층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아직 전시 보시지 못한 분들은 이 전시에 강추합니다. 이상 인사아트센터에서 김달진이 말씀드렸습니다.